대규모 분화로 최고 수준 화산 경보가 발령된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에서 수일째 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북술라웨시주의 루앙 화산이 지난 16일 분화를 시작한 뒤 지금까지 크고 작은 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방재 당국은 분화구 6km 이내 지역에 접근 금지령을 발령하고 주민 1만 천여 명에게도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로 인도네시아 마나도 국제공항이 19일까지 폐쇄됐다가 운영을 재개했으며 말레이시아발 항공 노선도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